지난 이야기. 로키의 깨와 솜씨 좋은 에이트리 형제 덕분에 만들어진 최강의 불량품 묘니르. 묘니르를 얻은 토르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뿜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묘니르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토르는 로키를 찾아가 묘니르를 가져오라 했지만 로키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며 거인의 세상 요트네임으로 날아갔죠. 그런데 요트네임으로 날아간 로키는 묘니르를 훔쳐간 거인의 왕 스림을 만났고, 스림은 로키에게 묘니르를 찾고 싶다면 미의 여신 프레이야를 이곳으로 데려와라 라며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스가르드의 숨은 장이자 9세계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임달이 나타나 토르를 프레이야처럼 여장시키자고 제안하는데, 상남자 토르 인생 최대의 위기. 이에 토르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놀랍게도 다른 신들은 헤임달의 의견에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키는 이봐 토르, 잘 생각해봐. 만약 네가 묘니르를 찾아오지 못하면 거인들이 아스가르드에 살게 될걸? 시라며 토르를 놀리고 설득했는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신들이 오히려 설득당해 토르를 여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토르는 드레스를 입게 되었고, 허리에는 블링블링한 장식을, 머리에는 면사포를, 마지막으로 프레이야의 목걸이까지 착용함으로써 누가 봐도 프레이야처럼 보였죠. 덩치가 무지하게 큰 프레이야. 이를 본 모든 신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이 즐거웠던 로키는 스스로 하녀 역할을 하겠다며 토르와 함께 요트네임으로 떠나죠. 사실 스림은 엄청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황금과 보석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순정남이었거든요. 물론 그 순정이 욕심으로 변해 눈을 멀게 했지만요. 그렇게 저 멀리서 마차를 타고 프레이야가 날아오자 스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스림과 프레이야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모인 수많은 거인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의 진미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프레이야는 자신 앞에 있는 음식들을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스림은 기겁을 하며, 살아생전 저렇게 많이 먹는 여인은 처음 봤는데 저게 프레이야라고? 라며 의심하자 옆에 있던 하녀 로키는 프레이야는 결혼식 첫날밤의 기대 때문에 9일 동안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며 실드 쳤죠. 이에 스림은 그런갑다 하고는 살며시 프레이야의 면사포를 들어올리곤 키스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장한 것도 빡쳐 죽겠는데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스림을 본 토르는 죽일 듯이 그를 노려봤고, 그 눈을 보자마자 스림은 프레이야의 얼굴을 스캔하기도 전에 놀라 자빠집니다. 이에 스림은 대체 어떤 여인의 눈이 저렇게 불타는 석탄 같은가 라며 소리쳤는데, 옆에 있던 로키는 프레이야는 결혼식 첫날 밤의 기대 때문에 9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며 실드 쳤죠. 이에 스림은 다시 한번 그런갑다 하며 이해합니다. 첫날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채 결혼식이 거행됐고, 약속대로 신랑 측은 신부 측에 보낼 예물로 묘니르를 건네주었죠. 그러자 묘니르를 본 토르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장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신들에게 비웃음을 들으며, 이것 때문에 거인에게 키스를 당할 뻔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토르는 묘니르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면사포를 집어던지며 앞에 있는 스림의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하지만 토르의 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인의 뚝배기를 남녀할 것 없이 모조리 깨버렸죠. 그렇게 오딘의 아들 토르는 자신의 쇠망치 묘니르를 되찾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작은 토르를 건드리면 못 되는 거예요. 묘니르를 찾아 기분이 몹시 좋은 토르. 그는 이 기분을 발판 삼아 요트넴에 위치한 우트가르드에 찾아가 거인들과 힘을 겨뤄보기로 합니다. 아, 거인을 죽인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힘겨루기. 그런데 로키가 나타나, 우트가르드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힘만으로는 안 될걸. 거기는 머리를 써야 하는데, 토르 너는 멍청하니 내가 같이 가줄게 라며 따라 나섰죠. 그렇게 토르의 염소마차를 타고 얼마나 달렸을까? 날은 점차 어두워져갔고, 밤을 보내기 위해 토르와 로키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누군가가 버리고 간 집인 줄 알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어느 농부 가족의 집이었던 것이죠.
이에 토르는 벌벌 떠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과 잠잘 곳만을 원한다 라며 안심시켰고, 안심시킨 게 맞나? 농부는 토르에게 잠잘 곳은 드릴 수 있으나 저희가 보시다시피 너무 가난한지라 채소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흔하디 흔한 닭도 없는 모습에 토르는 자신이 끌고 온 염소 두 마리를 죽여 푸짐한 고기 식사를 제공합니다. 얼마 만에 보는 고기인지 농부를 포함한 가족들은 신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고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르가 고기 옆에 염소 가죽을 깔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를 먹고 남은 뼈는 모두 이 가죽 위로 던져놓아라 라고 일렀죠. 그렇게 모두가 한데 모여 염소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간 너무 굶주렸던 탓일까 농부의 아들 TRP는 토르의 말을 무시한 채 넓적다리 뼈를 몰래 칼로 째어 골수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죽 위로 던져버렸죠. 그렇게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토르는 지난밤에 먹고 남은 염소 뼈 위에 묘미를 올려두었는데, 놀랍게도 뼈가 맞춰지고 살이 채워지며 죽었던 염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염소 중 한 마리가 전과 다르게 다리를 들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토르는 묘미를 집어들곤 감히 대체 어떤 놈이 네 명을 어긴 것이냐 라며 소리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농부 가족들은 두 손을 비며 살려달라 청했죠. 참고로 토르는 거인에겐 차갑지만 인간에겐 따뜻한 신이었기에 토르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대신 농부의 아들인 TRP와 딸인 로스카바를 자신의 하인으로 데려가기로 하죠. 그리고는 우트가르드에서 거인들과 대결하고 올 테니 그때까지 염소와 마차를 돌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토르와 로키, TRP와 로스카바는 인간들의 세계인 미드가르드를 지나 거인들의 세계인 요트네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 이번에도 잘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러던 중 하인으로 데려온 TRP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그곳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죠. 사실 TRP는 미드가르드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거든요. 토르 일행은 TRP의 안내를 받아 커다란 동굴로 향했는데, 거인들 세계의 동굴이라 그런지 그 높이는 종잡을 수 없었고 깊이는 또 어찌나 깊던지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안 보였죠. 이에 토르 일행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 포기한 채 옆에 있던 조그만 동굴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란 토르 일행은 자다 말고 일어나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토르가 보초를 서기로 하죠. 그렇게 다음날 간밤의 지진 때문일까 모두가 피곤한 채로 동굴 밖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인지 지금껏 보지도 못한 사이즈의 거인이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토르 일행은 간밤의 그 떨림은 지진이 아닌 거인의 코골이인 것을 알곤 흠칫 놀랬고, 얼마 안가 거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스크리미르. 이름부터 큰 녀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거인은 일어나자마자 토르에게 혹시 제 장갑 못 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낮부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던 토르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지난 밤 자신들이 들어갔던 그 동굴은 거인의 장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잠을 청한 동굴 속 조그만 옆 동굴은 장갑 속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자리였던 것을. 이에 토르는 심히 당황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척하며 장갑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우트가르드를 향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스크리미르는 오, 저도 마침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중인데 같이 가시죠. 그리고 기왕 같이 가는 김에 음식도 공유하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죠. 사실 토르 입장에선 개이득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거인이 가지고 다니던 음식 보따리는 거인만큼 컸으니까요. 그렇게 양측의 음식을 한데 모은 후 스크리미르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커도 너무 큰지라 한 발자국에 산 하나를 넘어가고 두 발자국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하물며 미드가르드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TRP조차 따라가기 벅차했습니다. 이에 로키는 지금 당황할 때가 아니라고, 발자국 소리마저 사라지기 전에 얼른 소리를 따라가야 돼 라며 후다닥 뛰어갔죠. 그렇게 토르 일행과 스크리미르가 다시 만난 건 어두워두간 저녁 시간. 스크리미르는 너무 안 오시길래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방금 저녁을 먹었으니 알아서 보따리 풀어서 드세요. 라고 말하곤 자러 가버렸죠. 당장이라도 거인의 뚝배기를 부수고 싶은 토르였지만 명분 없이 죽이기엔 명예가 더러워질 터 토르는 잠시 화를 참곤 음식 보따리에 끈을 풀려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힘센 토르가 보따리 끈을 풀지 못해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로키도 TRP도 로스크마더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채 저녁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토르는 묠니르를 들고온 명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자고 있는 스크리미르의 뚝배기를 힘껏 내리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내리셨는지 토르의 망치질은 천지를 뒤흔들었죠. 그런데 묠니르를 맞은 스크리미르가 보란듯이 일어나 토르를 쳐다보며